자,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좋습니다. 3교시는 네. 바로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 자, 수학은 어떻게 좀 좋아했어요? 수학이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은 제가 방학 때 이제 고모집 가서 못했네. 이제 뭐 다른 걸 알죠. 수학하는 건 했는데 학교에서 수학한 건 못했어요. 네, 어떤 이제 곡물을 뭐 제가 수학을 한다거나 자, 수학 시간인데 말이죠. 네, 이번 수학 시간에는 수학적인 접근을 이용한 게임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알까기 게임인데요. 여러분, 알까기가 왜 지금 수학 시간이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의아하실 수 있어요. 네, 이 각도기를 와, 각도기 진짜 오랜만이다. 사용을 해서 저희가 뭐 어느 지점으로 몇 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그렇지. 말을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쳐내야죠. 까야죠. 네. 알까기. 네. 까야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왜냐면 각도가 중요해요. 요거 알까기가 각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게 어떤 각으로 해야 될지. 네. 예. 저희가 이제 총 3라운드로 진행할 예정이고 무조건 각도기를 사용해야 하니까 네. 무조건 해야 돼요. 아니, 무조건 수학 해야죠. 시간이니까. 네네네네. 네. 야, 이거 진짜 추억 돋는다, 이거. 각도기. 진짜 자. 이거 무조건 이거 필통에 있었는데. 예. 댄스 게임?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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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거리 재는 거야, 뭐야? 직진입니다. 요 느낌이네.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려버릴게요. 네. 뭐야? 오! 이쪽 아니었어요? 얘를 쳤는데 아, 논계 전법. 네. 논계 지금 이게 더 전법을. 신기해요. 그렇지. 아니, 밑에 봐보세요. 오! 섰어. 섰어요. 세웠어. 자, 요런 식으로 사실 각도기는 장식입니다. 자,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죠. 각도기는 거들 뿐.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알까기. 자, 잠시만요. 이동의 이거 말을 처음에는 질단. 자기가 좀 원하는 위치에 좀 세울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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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러면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각을 재야지. 그렇게 하면 뭐 각이 재는 거야? 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90도고 여기가 그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네. 45도. 뭘칠 건데? 갑니다. 네, 수학 시간 끝이 야, 났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야, 네. 아니, 제가 각을 제대로 쟀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치는 게 어딨어? 제가 각을 제대로 재가지고. 아, 방금 너무 속상했잖아. 그새 알이 한 번에 날라오는데 내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근데 어? 너 티야? 어? 제 감성적으로 계획적으로 쳤어요. 아니, 저 얘네가. F, F. 봐봐, 얘 가족이란 말이야. 이렇게 가족이 있었는데 너 이걸 그렇게 다 갈라놔야 했니? 이제 어? 아니, 얘네를. 야, 적당히. 전략을 잘 짰어야죠. 아니, 적당히라는 게 있잖아. 일단 3판이 2선언제니까 뭐, 한판더 있어요. 운동. 한판더 있어. 한판더 있어. 다시 넣어. 다시 배치. 다시.
여기 넘어오면 안 되지. 선 넘네. 얘가. 아, 그렇게? 잠깐만. 이렇게. 오케이. 아니야, 잠깐만. 치기 어려운 각도로. 아니야, 지금 아직 가위바위보를 아직 안 했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다 배치하기?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어. 진 사람이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긴 사람 놓기. 오케이. 가위바위보. 배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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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et's go. 각을 재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각을 이렇게 해서 야 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욕 안 했어. 김 오고 있어. 오와 오와 오. 아! 어! 아! 뭐야? 아! 야 왜 얘 왜 이렇게 아파? 야 나와 나와 나와. 자 갑니다. 아! 오, 얘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각을 잴게요. 저도 좀 각을 잴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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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아니지. 자 바로 가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어 딱 뭐 7cm 나옵니다. 각을 잰다며 몇 길이를 거리를 잰죠 저는. 방금 각 잰데. 저의 야 막 각을 잴게요. 7cm 나오겠다. 무슨 말이야? 제가 이 장을 치고 어. 이게 마을이 포예요. 얘 포 아니냐? 포, 아 4. 얘 4인가? 그럴걸? 4, 4, 4, 4. 어, 4. 이것까지 제가 칩니다. 아 왜 손톱 깨진 것 같은데? 아픈데? 갑니다. 와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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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너 장이호 안 했어.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원래 장 잡을 때는 장이호 해야 돼. 몰라? 몰라요. 아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알았어. 어쨌든 2대2 지금 두 개씩 남았지. 네네. 각을 봐봐. 각을 재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가면은 180도인데 그다음 여기에서 몇 각 이렇게. 잠깐만 여기서 이게 재밌잖아. 다들 즐거워하시는데 수학이 제일 좋아. 나 원래 수학 좋아했어. 전 원래 수학 좋아했어요. 수학. 오케이. 수학. 어 그렇게야? 네. 아 애매한데. 아 바꿔도 돼요 살짝만? 어 아직 내가 안 났으니까. 이 뒤에 살짝 이렇게 놔둬야지. 어. 그러면. 그러면 너가 지금 오른손잡이지? 그러면은 너도 오른손잡이잖아. 이쪽으로 치는 게 어려울 거니까. 아 그래. 여기 애매한 각 그렇지. 빨리 하자.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자 이제 치기 가위바위보. 어? 아니다. 깜빡 속을 뻔했네. 나부터 하잖아. 나부터 갑니다. 네. 오! 얘 원래 제가 바둑알로 해야 잘하는데 얘는 약간 각이 이렇게 각각 저 있어가지고 약간 치는데 약간 오케이. 좋았어. Let's go. 여기 넣어봐. 우. 아니지 봐. 우비. 우. 아. 아. 자,
수학 시간이 끝이 났고요.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다음 교시로 네, 넘어가도록 벌칙이, 하겠습니다. 벌칙 있죠, 벌칙이. 자, 다음 교시는 저 고양이 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 조퇴할게. 아, 저 양호실 가기 전에 손을 따뜻하게 해야 돼. 아, 양호실. 지금 추우니까 저 손 좀 주세요. 선생님, 저 조퇴요. 잠시만요. 주세요, 주세요. 여기 여기 뽀삐 뽀삐. 야, 뽀삐 뽀삐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아니, 또 돌아올 수 있어요. 뽀삐 뽀삐. 뽀삐 뽀삐 너무. 자, 뽀삐 뽀삐. 우리 또 아, 티아라 동생들 또 아, 보고 싶네. 네. 네. 뽀삐 뽀삐. 자. 5. 시간이 없어 지금. 수업을 하나 빼야 돼. 빨리 해. 5 6 7 8 뽀삐 뽀삐. 뽀삐 뽀삐. 뽀삐. 이 뿜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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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삐